우와, 흐린 구름 아래 더 흐린 구름이 있어요. 아이고, 언제 빗방울이 쏟아져도 전혀 저쪽엔 쏟아지고 있네. 전혀 어색하지 않은, 우와, 발골라. 어딨어, 우리 발골라. 발골라야. 이거 또 확대가 왜 안 돼? 아, 뭘 또 초기화 시켰는데 확대가 안 되네, 이제. 자. 어? 에이, 몰라. 발골라. 잠겼네. 아이고, 잠긴 게 아니네. 할만한데? 할만한 건가? 아, 뭐예요? 아이, 모르겠다. 되게 날씨 희한하네. 예. 거의 뭐 바다는 장판이고, 바람도 없고, 그런데, 갯바위 가장자리에는, 예, 파도가 뭐 힘차게 밀려오는데요? 희한한 날이네. 어느 방향으로 오는 거야? 파도가 뭐 지금 동서남북으로 다 오는데, 이 안쪽은? 예, 북쪽, 동쪽, 남쪽, 갯바위들마다 전부 다 파도가 부서지네. 알게 뭐야. 저는 오늘 미들레도 왔고요. 예. 발골라가 심상치 않아서 낚시 못할 것 같아갖고, 예. 냉장고에서, 따라, 예, 얼려놓은 풀을 가지고 미들레도 왔어요. 아, 물론, 가방에 빵도 있어요. 식빵도. 아, 정, 블랙피쉬들이 짜증나게 굴면 식빵 써서 하면 되죠, 뭐. 그래요. 요새, 아, 요새 좀 뭔가가 좀 분위기가 좀 끌어올려지고 있죠? 예, 예, 뭐가 좀 되고 있어요, 지금. 분위기 좋아지고 있어요. 예, 이제 뭐 거의 뭐 출조할 때마다 그냥 4자 뱅이도 하면 그냥 기본으로는 잡네. 이야, 좋다, 좋아. 물 겁나 맑아요, 지금. 근데 하늘이 흐려갖고, 다행이네. 야, 물은 많이 빠졌네. 지금 간조인가? 지금이 간조인가? 그럴걸요? 물 들어왔나? 아무튼, 예. 오늘은 제가 평상시 하던 저쪽 자리는, 예. 이따가 철수하기 전에 잠깐 가고요. 시작은 여기 높은 바위, 여기서, 여기서 한번 해볼게요. 골라! 와, 오늘 무조건 발골라 갔어야 되네. 야, 물은 빠질 대로 빠졌는데 물이 너무 맑아요. 거기에 보이시죠? 거의 완전 장판이네, 이쪽은. 예. 네. 이건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아, 망했어요. 망했어요. 앞으로 한 3시간은 그 어떤 생명체도 입질이 없을 거라고 예상이 돼요. 뭐 재수 좋게 한두 마리 잡으면 그건 재수가 좋은 거고. 와, 대낮에 간주에 물이 저렇게 맑고 거기에 장판이에요, 장판. 와, 아이고, 선택을 잘못했어요. 아, 어쩔 수 없지 뭐. 여기 왔으니까 지금 저기 가려면 낚시면 얼마 못해요. 겨울이라 해가 빨리 떨어져갖고 죽은 한 사람 여기서 해야 돼요. 그럼 내일 발굴 나가고, 내일도 오늘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테라, 와, 망했다. 여기가 지금 제가 하려고 생각하는 포인트인데 답 안 나오네. 답 안 나와. 예, 아, 지금 평광 안 섰는데도 물속 바닥까지 다 보여요. 후하, 꿀럭이다. 으악, 비가 와요. 멈출 비 같지는 않아요. 우비를 일단 입고, 촬영은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아요. 꿀럭. 아이고, 비 온다. 이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네, 풀미끼 써갖고 흘림치 낚시하는 낚시터 중에 여기 미들헤드가 최고로 난이도가 높아요. 어디다 던져도 찌가 안 가요.
어떻게 하면 뭐 10m, 15m까지는 앞으로 나가는데 이렇게 뻗고 그 다음에는 저 터진 데서 항상 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어디다 던져도 앞으로 안 가요. 풀미끼 쓰면요. 식빵하고 새우 쓰면 잘 가는데 풀미끼 쓰면 이게 어떻게, 와, 흘림찌낚시가 안 되고. 지난번에 이제 고기 많이 잡았을 때 보면 파도가 세니까 미끼를 파도에 그냥 루어처럼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가 파도가 그렇게 해줘서 잡힌 거예요. 이게 뭐 흘려갖고 잡은 게 아니고. 지금도 10m권에서 찌가 거기서 미끼가 가만히 있어요. 전혀 움직이질 않아. 와, 진짜 연습은 이런 데서 해야 돼. 와, 찌가 안 흘러. 흘림찌 낚시를 하는데 찌가 안 흘러요. 미끼가 안 흘러. 대박. 30분 무입질 중. 와, 또 돌고래네. 무슨 동물의 왕국이야. 갯바위에서 한 30m 떨어진데 돌고래 때 출몰 망했다. 반갑구나. 아이고, 블랙 한 마리 어디 갔어? 여기. 아, 미들헤드 오른쪽 절벽 오른쪽 자리 가시는 게, 철사줄 잡고 내려와서,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철계단 내려가죠. 그 다음에 여기로 해갖고, 야, 초점! 됐다. 그 다음에 저기로 가시잖아요. 여기서 철계단 내려와서, 여기서 절벽 내려와서 다시 여기로 이렇게 오시면 돼요. 저기서 이만 이렇게 오시면 여기가 살벌한데 여기서 옆으로 샥 보면 여기 내려가기도 편하고 낚시하기도 좋아요. 이게 빡이나 여기나 저기서 서서 이쪽으로 치시면 되고요. 대물이 몰렸을 경우 지난번처럼 제가 한 것처럼 열로 한 칸 올리고 그 다음 파도 올 때 기다렸다 한 칸 올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올리시면 돼요. 랜딩도 좀 괜찮아요. 나름 쉬운 편이에요. 그래, 비구름이 물러가고 이제 해가 떴어요. 비구름은 저 북상하는 중이고요. 이야, 발골라가 파도가 너무 좋아요 지금. 저쪽 쳐다보면서 낚시하게 되네. 아이고 아쉬워라. 이건 또 뭐야, 돌고래 미친. 여기서 누구네? 야, 이것들아! 아, 마이 갓. 야. 절로 간 줄 알았더니 여기서 놀고 있네, 아예. 와, 오늘 낚시 끝. 어메. 일로 오는데요? 돌겠네. 야, 빨리 가라. 와, 돌고래가 이렇게 또 코앞에서, 어메, 안 가, 어디야, 뭘 잡고 있는 거야? 여기서 놀고 있네, 완전히 돌고래, 돌고래들. 아이고, 대야. 아이고, 저쪽에서는 드러머 입질을 아예 못 받을 것 같아서, 아니 블랙 입질도 못 받을 것 같아서 이쪽으로 원래 자주하던 곳으로, 우와 풀 있다, 자주하던 곳으로 왔어요. 여기서 블랙이나 몇 마리 잡고 돌아가려고요. 아, 바다가, 와, 희망이 1도 안 보여요 지금 바다가. 정확하게 어떤 건지 설명이 불가능하지만 지금 희망이 1도 안 보여요. 느낌이 아주 안 좋아요. 그래서 여기서 그래도 뭐 왔으니까 블랙이라도 몇 마리 잡고 가려고 저기로 왔어요. 끌락. 후하, 1시간 반 무입지. 느낌이 저쪽 높은 자리에서 느낌이 쎄서 이쪽으로 왔는데, 낮은 자리로 왼쪽으로 왔는데요.
여긴 더 세요. 아, 예. 파도는 겁나 좋은 것 같은데. 예, 물이 많이 빠져서 그런가. 왜 아무런 입질이 없죠? 파도는 무지하게 좋아요. 거기에 이게 물이 대부분 다 이쪽으로 들어와서 제가 원하던 채비가 여기서 왔다 갔다 안 거리고 항상 밑으로 들어와서 밑걸림이 있거나 뭐 그런데 거기서 왔다 갔다 잘해요, 여기서. 근데 아무 입질이 없네. 뭔 일이래? 지금 앞으로 이제 해가 떨어지려면 30분 더 뒤낚시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깔끔하게 마무리를 하고 싶진 않아요. 다시 높은 자리로 올라가서 거기서 뭔가를 하더라도 저 높은 자리에서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나 해가 꼬이네. 아무튼 굿럭. 와, 이제 물 들물된 지 한 2시간 된 것 같은데 지금 안 보여서 15분밖에 낚시를 못 하겠어요. 근데 갑자기 장판이 됐네. 아, 오늘은 깔끔하게 빵 때리고 집에 가라고 바다가 갑자기 물이 들어오면서 장판이 됐어요. 바람도 죽고 난감하네. 오늘 낚시를 정리합니다. 이제 찌가 더 이상 안 보여요. 파도 한번 치고 나면 지가 어디 있는지 고기가 물고 들어갔는지 하나도 안 보여요. 지난주 토요일날 그러고 보니까 지난주 토요일날 또 살몬을 잡았어요. 풀미끼로 오스트레일리안 살몬을 잡았는데 갑자기 또 목표가 한 게 뜬금없이 생겼어요. 풀미끼로 그루퍼 잡은 사람은 아무도 없죠. 제가 풀미끼로 애지간한 건 다 잡았어요. 육식을 좋아하는 그런 공격적인 고기들을 다 잡아봤어요. 그루퍼를 또 한번 잡아볼까? 그러면 이제 하나, 둘, 세 가지 목표가 생겼죠. 제가 잘 가는 그곳에서 육자 드러머를 잡는 거랑 그다음에 여기 오자 드러머를 드롭뻥 하는 거랑 한 7, 8m 되는 절벽을 드롭뻥 하는 거랑 그리고 풀미끼로 그루퍼를 한번 풀미끼 그루퍼가 제일 어려운 것 같은데 나머지들은 한번 실패를 했잖아요. 풀미끼 그루퍼는 그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것 같은데 뭐 야채 좋아하는 그루퍼도 있겠죠 뭐. 굿럭. 아 그게 아니고 오늘은 여기서 인사를 드려야 됩니다. 안 보여요. 파도 1도 없고 바람도 없고 그냥 찌만 안 보여요. 물도 별로 안 찾고. 그러면 좋은 밤 되세요. 또 만나요. 제발.